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미적분한 중에서 싱글 베리어블 캘큘러스 아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요번에는 멀티 베리어블 캘큘러스와 이제 극대극소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의록과 또 실습실, 특히 그레이트 디센트 메소드는 따로 우리가 그 실습실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관련 동영상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실습할 수 있는 내용도 학습해 드렸고, 그리고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의 그 알고리즘, 여기 러닝 레이트와 요 기본적인 경사하강법의 그 이터러티브 스텝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뭐였냐면, 이번 주에는 우리가 먼저 그 벡터, 그 다변수 함수일 때, 이 다변수 함수에 이제 뭐 다변수 함수를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다변수 함수 벡터가 줬을 때 Rn상에서의 그뭐 벡터 저기 그 저기 f of x equal x plus xy, 이변수 함수인 경우에 그래프를 그리고, 뭐 저기 벡터들이를 평면에서 그래프를 그리고, 또 벡터들의 인너 프로덕트를 그리고, 이게 다변 저기 차원이 높은 경우에서도 다 가능하다는 걸 보였고, 그다음 벡터 방정식 그래프를 그리는 걸 학습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벡터 함수가 있을 때그 디리버티브를 구해서 그 특정한 점에서의 이제 위치 벡터와 접선 벡터를 실제로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 벡터를 함수를 정의해주고, x는 코사인 t, y는 t로 해서 벡터 함수 r 오브 t를 정의해주고, 그 f에 우리가 그 x에 대한 디리버티브, y에 대한 디리버티브를 구해서 그것으로부터 이제 우리 저 벡터 r을 그 R 프라임 오브 t를 구하고, 요 4분의 파이 점에서 이제 화살표를 그려서 그림을 그렸고, 그 기울기를 그 점에서 표시해 줬습니다. 또 랭스를 구하는 것은 그 공식 그대로 적용해서, 그래서 라인 인테그랄을 그 s에 대해서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해주면 됐고요. 그래서 요 라인의 길이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편도 함수와 그레디언트에서는 편도 함수를 이렇게 이런 그 이변수 함수인 경우에 요 극속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 편도 함수, x축에 대한 편도 함수를 구하는 방법, 또 y축에 대한 편도 함수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그 의미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실제 함수를 이변수 함수를 주고 f의 x에 대한 2차도 함수, 이게 또 3계도 함수, 뭐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더 함수를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게 저 이변수 함수의 경우에 이게 편도 함수가 네 가지 이렇게 존재하고, 이것이 이제 그 fxy와 fyx가 같아지려면 fxy와 fyx가 존재하고 모두 연속이기만 된다 그러고 그랬고, 그러면 우리가 뭐냐 대칭 행렬을 그네개 갖고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함수가 줬을 때 이계 편도 함수 구할 때는 이렇게 이계 편도 함수를 구해라, 또는 fxy를 구할 때는 f를 x에 대해서 먼저 도함수를 구하고 y에 대해서 도함수를 구해라, 명령을 줘서 이렇게 네 개의 도함수를 구했고, 그 다음에 체인 룰 g equal f of xy가 있는데, xy가 시간 t에 대한 변수면 시간 t가 변함에 따라 x도 변하고 y도 변하니까, 그 dg dt를 구할 때는 dg가 x에 대한 라운드 g 라운드 x 곱하기 dx dt 플러스 라운드 g 오버 라운드 y 곱하기 dy dt를 해서 구한다는 것을 학습했고요. 실제 일반적으로 그 함수가 다변수 함수가 이렇게 존재하면 그 함수식 x와 y를 정의해주고, 이제 그 다변수 함수를 준 다음에 dg du를 구하라 그러면 g를 u에 대해서 더 디퍼런시에이트한 값을 프린트하라 그러면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를 구할 때는 그 u가 단위 벡터라고 할때 du f가 이렇게 정의되고,
이거 정의된다는 것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f의 그레디언트는 f의 파셜 데리버티브들을 순서대로 구해서 그걸 벡터로 만든 행렬이라는 것, 2개 편도함수들을 4개 구해서 이변수함수의 경우 이게 2차 행렬을 만들면 이 델타 스퀘어가 우리가 해시한 행렬이라고 그러고, n개 변수를 갖는 함수 f의 그레디언트를 가하면 n차원 벡터가 되고, 그리고 그레디언트 델타 스퀘어 f는 n by n 스퀘어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걸 해시한 행렬이라고 했습니다. 그 방향 도함수는 설명을 더 하면 duf는 사실은 f의 그레디언트와 단위 벡터 u의 인너 프로덕트로 구해진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걸 이용해서 방향 도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함수 정의해 주고 벡터 정의해 단위 벡터 정의해 줘서 f의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그레디언트와 그 u와의 dot 프로덕트를 그 특정 점에서 해주면 됩니다. 계산했더니 바로 이렇게 구해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테일러 정리는 입문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함수의 극대극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요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요 임계점을 구한 다음에 임계점과 그 다음에 바운더리 중에서 값들, 함수 값들 중에서 이제 고르면 된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페르마의 임계점 정리죠. 저기 f of x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려면 그 점에서의 이 편도함수가 꼭 존재하고 이식을 만족해야 된다. 즉 그레디언트가 0인 점에서 그 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또는 극대값, 극소값을 구하려면 먼저 그레디언트 이퀄 0을 만족하는 점을 구해서 그것이 존재하는 점들에서 함수값들을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임계점을 구하는 게 f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라 그래서 그 그레디언트를 이퀄 0이라고 놓고 솔브해서 구했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함수의 경우 임계점을 구해보면 이렇게 4개를 구했고요. 그 임계점에 따라서 극대값, 극소값 또는 이렇게 새들 포인트가 나온다는 것들을 배웠고, 이제 그것들을 분석을 좀 해보면 2차 형식 거쳐서 요 결국은 요 임계점이라는 게 요 해시한 행렬, 해시한 행렬의 고유값들이 다 포지티브냐, 다 네가티브냐, 또는 포지티브, 네가티브가 섞여 있느냐는 거로 완성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극대, 극소 또는 새들점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바로 해시한 행렬 정의하고 구해서 아이겐밸류 그 점에서 구해갖고 임계점에서 구해서 이제 그 행렬의 고유값만 찾으면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경사하강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 경사하강법은 특히 여기서 따로 내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 주소에서 확인하시면 더 자세히 설명해 놨는데요. 그레디언트 디스턴스 메서드는 이제 최적화 문제의 수치적인 방법 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고, 먼저 그 극값을 구하려면 페르마의 임계점 정리에 의해서 먼저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이퀄 0이 되는 방정식을 풀어서 이제 구하는데, 요점 구하는 게 이제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스텝은 이런 그 벡터 방정식 스텝을 써서 이것이 그 탐색 방향을 DK 디렉션을 이게 이 함수 값이 점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잡아서 이제 이터레이션을 완성해 주면 그 최적해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뭐 이 방법을 exact line search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값을 이제 우리가 optimal solution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 이것이 알파하고 DK를 어떻게 잡느냐는 거에 대한 분석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요 경사하강법에서는 요 DK를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오브 XK로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F가 가장 가파르게 하강하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경사하강법 알고리즘은 초기 근사의 X1과 허용 오차 아주 작은 값을 주고, 그리고 DK를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F of XK로 정해준 다음에 이 DK의 누름이 아주 작으면 알고리즘을 멈추고, 아니면 라인 서치를 수행하여 적절한 스텝 사이즈 알파 K를 구하고 XK 플러스 1을 XK 플러스 알파 K DK로 정해준 다음에 이제 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점점 수렴해 가면 됩니다. 그에 대한 그 예제를 여기서
이 논문에서 찾은 걸 소개했고 그랬을 때 이 f of x의 문제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적용시키면 이 함수에 대해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거에 트랜스포즈를 곱해서 알파 k 이렇게 알파 k를 정의해 준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 한 17단계 거쳐 가면은 점점점 수렴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러가 거의 0에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시작하는 점을 잘못 잡거나 러닝 레이트를 잘못 잡으면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엉뚱한 답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뭐 이렇게 시각화도 시키고 그리고 행렬에 대한 성질도 이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였고요. 그다음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다 학습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그 있죠 적분 이중 적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 뭐 적분한다는 게 굉장히 간단한 게 이렇게 함수를 적분한다는 건 이중 적분을 하라 그러면 f를 x에 대해서 먼저 y에 대해 적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적분해 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렇게 적분하라고 하면 x y 스퀘어를 이렇게 이중 적분한 값은 이렇게 바로 4로 나오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x에 대해 y에 대해서 적분하고 그다음에 x에 대해서 적분한 거고 아래 거는 x에 대해서 적분을 먼저 하고 y에 대해서 적분한 것인데 여기서 보듯이 요 함수가 그 직사각형 안에서 연속이면은 그 적분값은 순서와 상관없이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소개했고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이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플롯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했고 그 외에 뭐 치환 적분이나 뭐 다른 다양한 이중 적분의 변수 변환이 변수 변환할 때는 이제 행렬 이렇게 이 인볼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한 과정을 설명하고 극좌표 이중 적분 뭐 이런 것도 참고로 그냥 실어놨으니까 필요하실 때는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적분 구하는 것도 그냥 간단하게 함수 주고 x 0에서 인피니티까지 그 적분해서 구하라 그러면 답을 바로 이렇게 구해줍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이용하면 그 이전에 우리가 굉장히 오래 힘들여서 이론적으로 보였던 것은 다 증명돼 있는 것이니까 그것만 이해하시면 계산은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런 적분이 이중 적분이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이따가 통계학에서 확률을 구하려면 면적을 구할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이제 적분이 필요하고 뭐 이렇게 통계에서 많이 보이는 뭐 그런 함수들 이렇게 확률을 구할 때 이런 적분들이 수시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적분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계산 시간이 걸리니까 코드 사용해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이런 요런 식의 적분도 9분의 1의 EDD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Y의 적분도 바로 한 번에 답을 0.01243 3구라고 구해주지요. 네,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미적분학 전체에서 이런 서로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설명드렸고 요 주소에 가면 참고 내용들이 더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복습을 마치고 이제 그 짧은 시간에 겨우 한 주 우리 한 30분 동안에 다변수 함수와 미적분을 학습하셨는데 제가 한 5분 동안 요약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